리딩. 아, 저 서포트랑 서포트랑. 네, 안녕하세요. 또모 황윤 박혜빈입니다. 너무 우울하신 것 같은데 저희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나왔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학생분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학생인가요? 아, 특별한 학생인지 모르겠는데 4학년 버섯님 나와주세요. 네. 와. 평소에 이제 궁금한 게 많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레슨을 받기 위해 나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개털. 혹시 누구에게 레슨 받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안 되나? 네, 그럼 교수님 나와주세요. 이쪽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분이신 김정원 피아니스트님과 함께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계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조금 특별한 마스터 클래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레슨 중에 영어나 외래어를 50번 이상 사용하시면 티켓 10장을 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주셔야 합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음악적으로 있는 그 템포... 아. 속도 그래도 끝까지 한번 미션에 충실히 도전해 보겠습니다. 미션도 아. 네, 아직 레슨 시작하지 않으셨으니까 아직...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외래어 안 쓰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좋은 어쨌든 또 수업의 좋은 수업의 질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어떤 게 좋은 연주라고 생각해요? 저는 듣기 좋은 거. 아, 듣기 좋은 거. 제일 명쾌한 아름답게 들리는 거. 제일 명쾌한. 그러면 잘 작곡된 음악은 어떤 음악이라고 생각돼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전문적으로 고전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로서 굉장히 그 짜임새가 탄탄해서 이건 정말 잘 만들어진 곡이다라고 얘기하는 곡이 있잖아요. 첫 번째, 당연히 듣기 좋아야 돼요. 듣기 좋으려면 좋은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굉장히 설득력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정말 그 듣는 사람들을 쭉 끌어당길 수 있는 설득력 있는 기승전결. 그 다음에 커다란 어떤 그 이야기 전개 외에도 부분 부분의 정확한 섬세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배 선생님의 음악을 아름답게 잘 연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리딩. 아, 정확한 독해. 네. 그래서 가령 선아 학생이 이 부분을 칠 적에 이거 말이 어렵네요. 나 지금 계속 그거 하느라고 집중이 안 되고 있어. 그 음을 특히 세게 강조하는 기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음을 짧게 치는 기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충실하게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키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화성과 선율적인 따라빠삐라빠빠라빠빠빠빠빠빠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인데 또 내가 한 가지 주고 싶은 조언은 리듬하고 아티큘레이션. 아티큘레이션이라는 말은 이렇게 음을 잇고 한국말을 모르겠어요, 이거. 음을 연결하고 떼고 하는 어떤 그런 표현들인데 정확하게 지키되 그 음악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하는, 도와주는 그런 기호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상대적으로 여기는 포르테, 샘플의 포르테. 학생은 써도 되죠. 학생한테 쓰게 시켜야 되겠다. 그래요. 샘플의 포르테입니다. 아, 시원해.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프로짠도. 이 기호는 그래서 여기랑 어떻게 다르죠? 스프로짠도 있는 포르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큰 소리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지금 쳐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네. 그러면 파라파파라파파파파파 그다음에 타라파파라파파파파파파파 그다음에는 자 조가 내려와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타라파파라파파다다다다다다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랑 여기랑은 대비를 줘야 되겠죠. 네. 어떻게 대비를 줄 거예요? 여기보다 조금 더 어둡게 약간 작게 표현을 하겠죠. 1악장도 아까 전에 잠깐 물어봤더니 쳤었다고 했는데 네. 이 배 선생님이 얼마나 탄탄하게 1악장 처음부터 3악장 끝까지를 하나의 동기를 가지고서 쭉 연결해서 작업을 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보면은 화성적으로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어요? 그 1악장에서도 그 주제를 이 나폴리 6 그 말을 하고 싶었죠. 이거는 얘기 전한 거니까 내가 한 말 아니에요. 빰빰빰빰 이 같은 음 연타를 세 번 치는 것은 1악장에서부터 온 라빠빠빠 라디다 1악장에서 온 그 모티브 그 동기의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빠밤빰 다다다. 그래서 땀빰빰 이 소리가 그냥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1악장에서부터 이어온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각인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나는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두서없게 얘기하는데 이 곡의 속도 기호가 뭐죠? 알레그로 마눔 트루플. 그걸 정확히 해석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거는 많은 학생들이 1악장은 뭔가 느림직하게 시작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3악장은 굉장히 막 달려나가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 선생님이 쓴 속도 기호는 1악장은 매우 빠르게 3악장은 너무 빠르진 않게 빠르지만 지나치지 않게 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3악장 같은 경우는 4분의 2박자 다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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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1이 아니라 in 2로 네. 네. 그래서 한 마디를 둘로 쪼갠 박자로 네. 하나, 둘, 셋, 넷 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다가 자, 오케이 여기서 올라갔을 때 긴장감하고 그 긴장감 올렸다가 다시 싹 내리는 것까지를 확실하게 한 구절을 만들어놔야 돼요. 왼손이 올라가기까지 해서 내야 되는 윗소리인데 거기서 따담 이거야말로 정말 딱 불빛이 딱 섬광처럼 보일 수 있는 소리 한번 내볼까요? 왼손의 그 윗소리 여기가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다이나믹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어느 정도로 크게 칠까를 생각하지 말고 이걸 어떤 느낌으로 칠까? 밤 빠디람 이게 아니라 밤 빠디람 더 은밀한 느낌의 강조가 될 수 있게 성격을 만들어주세요. 네. 네. 빼고 이렇게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악보를 한번 정확히 보면은 3단계로 올라가고 있는 그 라인이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누가 뭐래도 가장 극적인 지금 네. 화성이 나왔는데 이거를 요 다음에 나오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F가 처음부터 나와 있지 않고 크레센도가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점점 크게는 어디가 완성되죠? 여기요. 여기가 완성된 되죠. 네. 그것은 이 배 선생님의 완벽한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봤을 때는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를 그래서 항상 점점 크게 기호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가장 작게 시작해서 효과적으로 커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커져서 딱 도달하는 위치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주고 이것이 이 크레션도를 멋있게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라인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극적인 그 다이나믹이 생겨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 이제? 여기도 특히 이렇게 손이 조금 크지 않은 코드 나오고 화음 나오고 막 큰 소리로 쳐야 될 때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 전체를 자기 몸에 맞게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절을 미리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한다고 이때서 빵! 크게 쳐버리고 그 다음에 힘드니까 감당이 안 돼갖고 지금 작게 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라라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 빠라빠빠빠빠 그 강조된 다음에 나오는 코드 4개도 똑같이 사실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극대비가 되면서 뒤에 이렇게 힘이 없게 들리니까 더 빈약하게 들리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극대비하지 않게 스폴잔더는 리듬적으로 강조만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고 좋아 이런 것도 약간 애기처럼 보여요. 땀빰빰빰 빰 신난다 하고서 오던 것보다 너무 크게 쳐버리는 거. 땀빰빰빰 얌 성격만 잡아주고 어쨌든 전부 다 이 볼륨은 내 조절 안에서 잘했고 이제 완전 끝에 프레스토 부분만 한번 하고 오늘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인투 두 개씩 라빠빠빠빠빠 라빠빠빠빠빠빠빠 하지 말고 다 두 개씩 여기도 나중에 연습할 때 지금 왼손 시끄럽고 오른손은 화음이 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없잖아요. 천천히 연습할 때 듣고 싶은 노래를 들려줘요. 화음 치는 거에만 혈안 되지 말고 꼭 멜로디 듣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 볼까요? 리듬감 있는 스포르찬도 정도로만. 여기 내려오면서 페달 때문에 소리가 누적되면서 넓어지면은 자기가 그 순간에 이제 나중에는 소리 하나씩 듣는 걸 다 포기해. 그래서 이제 모르겠다. 근데 내 귀는 더 쫑긋 세워서 들어야 되고 너무 시끄럽다 싶으면은 약간 들어 올려서 내가 더 잘 들을 수 있게. 중요한 건 내가 치고 있는 모든 음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 연습을 못해서 이렇게 쳐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마지막까지 다 들으면서 해야 되는 거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레슨 어땠는지 이렇게 한 순간에 만나서 이렇게 한 번 가르침을 준다는 게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오늘 나도 너무 두서없게 게다가 막 그 외국어를 쓰면 안 된다는 그것까지 있으니까 사실 일목요연하게 말을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두서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것을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우리 선화 학생이 바로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를 되게 캐치를 잘해서 기분 좋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제가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는데. 100번까지 썼을까? 한 70, 80번 쓰지 않았을까요? 와. 정말 어렵군요. 사실 그 10장 전혀 아깝지 않고 제가 사비로 사서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데뷔한 지 20년이 되는 기념으로 12월 10일 롯데 콘서트홀에서